계신가요? 좋습니다, 좋습니다. 오늘 그래도 요즘 좀 쌀쌀하잖아요. 근데 이렇게 시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호흡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저 기분이 좋습니다. 여기 MC 성준도 선배님이랑 저랑 맞아요. 제가 힘내라 조정신 열심히 노는 님 있잖아요. 근데 이렇게 맨날 옆에서 힘내라 조정신 이렇게 하다가 선배님 MC 무대 와가지고 제가 노래 부르니까 뭔가 어색해요. 어색해. 기다려도 한마디 하시죠. 예. 아유, 저희 같이 하는 그 네. 프로그램도 많이 좀 사랑해주세요. 여러분들 아시겠죠? 예. 힘내라! 전국시장! 힘내라! 엄청고! 엄청고! 들어가야지. 그래서 저희 전통시장 열심히 홍보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앞서 들려드렸던 곡은 제 노래 왔다라는 노래인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오! 어제 제가 다른 데 갔을 때 왔다야 아세요? 라고 들었던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은데 그새 또 들으셨나봐 많이 왔다야를.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왔다야 많이 들어주셔가지고 TV에도 많이 나오고 홈쇼핑에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 다음 곡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노래가 있어요. 제 동생이 제 친동생이 작곡가예요. 근데 이 얘기를 전국 팔도 다니면서 다 얘기하고 소문내고 다니는데 제 동생이 아직 돈을 못 벌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2주 전에도 용돈을 줬거든요. 29살이 아직 나이가 많아요. 29살인데 용돈을 주고 있어요. 근데 여러분들께서 제 동생이 작곡한 노래를 하루에 한 번만 들어주시면 제 동생 통장에 2원 많이 납니다. 그래서 2원 3원 이렇게 쌓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네, 그 다음 곡 제 동생이 작곡해준 노래 척하면 척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많이 쳐주세요.